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때들과 시기들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시록에 시기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여인이 광야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에서 시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시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시기를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때와 시기들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의 메시아로 예언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는 정말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그 형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날씨는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시기들에 관한 이 징조, 이 시기들이 어느 시점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1장 7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주인의 맡은 자들에게 시기들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요. 그 시기들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세가 다가왔을 때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 시기들을 분별하고 그 시기들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된 종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현재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